흉부 데미지. 흉부랑 상완 데미지 개수가 증가했다고 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오 뭐야? 야 36이야. 상체가 36이야. 어? 야 이러면 AK 상체 3방이야. 이야. 야 근데 이거 AK? 우와 야 36딜이야. 원래 이거 데미지 1 모자라가지고 상체 4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거 이야 사기다. AK 이제 AK 시대다. 흡우라는 핵 중부 복부 데미지 배수 증가, 사거리 증가, 재장선 속도 증가. 일단 뭐 한번 봅시다. 이거 근데 얘가 크게 버프되지 않는 이상 이 4발 컷일 건데. 어 얘는 4발 그대로야. 늘어나봤자 얘는 어차피 딱히 데미지 상관없어가지고 흡우라는 딱히 별로일 것 같네. 좌우반동도 은근 심하고 연사력도 평범해서 얘는 그닥 별로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117은 사거리가 증가됐네. 제일 사거리 증가. 어? 뭐야? 어? 천만. 야 뭐야? 얘 왜 네번 컷이야? 이야 잠만 그러면 10m 아 5m 네발 컷이구나. 피스키퍼는 수평반동 애니메이션 개선, 수평반동 감소. 보자. 어, 야! 야 많이 줄었다. 야 반동이 이거 거의 수직밖에 없잖아 이러면은. 이거는? 어 피스키퍼 나쁘지 않겠다. 나사오가 자 25야 한번 봅시다. 근데 아무리 얘가 너프를 먹어도 상체 4발 이게 너무 커. 상체 4발 때문에 얘는 쓰일 거야 계속. 러스 제일 사거리 증가 4에서 7m까지 늘어났더라. 얘가 상체 4발인 걸로 기억하는데 어? 질량 개 많이 늘었네. 30이네? 전신 4발이야 러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졌다는 킬로 141 이건 한번 써봐야지. 중전거리 처치시간 2점을 살리기 위해 기본 반동 변화 범위를 줄였습니다. 뭔 개소리야. 그냥 반동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뭐지?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내가 접을 때도 반동 패턴 이랬던 것 같은데. 오!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 일단은 이번 시즌 그러면 1티어는 2019년도 시즌 4 때 버프되고 난 뒤 한 번도 버프를 받은 적이 없는 AK-47의 부활과 피스키퍼 킬로141의 반동 패치를 제외하고는 별 다른 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프로랭크였지만 아직도 건재한 M13과 아스발 그리고 페넥이 이번 시즌 랭크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바!